돼요? 네! 네, 어쨌든 그렇게 스티어까지 해보았고 그리고 최근에 전시회 다녀오신 분 계세요? 전시회 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가야 하는데 말이죠. 언제까지죠? 오늘. 너무 이쁘더라. 너무 이게 제가 밤에 시간이 될 때마다 눈이 닫혀 있더라고요. 그랬어요. 지금 제가 계속 근데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좀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. 주머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나 여기다 써놨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또 잘 보이죠? 멀리 계신 분들이 제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좀 잘 보일 거예요, 그죠? 제가 정말 많은 노래들을 앨범들을 내고 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번 콘서트 때 세트리스트를 꾸밀 때 어떤 곡을 넣어야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특히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. 정규 1집 곡이 저는 패션업버가 타이틀이었고 솔드가 있었고 세븐 있었고 벌써가 있었고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고 섹슈얼리티 있었고 사실 섹슈얼리티 이거는 어쨌든 다시 꺼낼 만한 네, 노래인 것 같은데 다음에 하게 된다면 좀 어레인지해서 2025년 버전, 6년 버전 되지 않을까. 여러분 섹시얼리티 보고 싶어요? 네! 소울드 한번 보고 싶어요? 네! 소울드 한번 보고 싶어요? 네! 왜요? 네! 제가 다음 세트리스트는 꼭 참고해서 또 약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원트 부부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. 평생 한 곡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. 볼 수도 없어요.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겠어요? 안돼. 그 중에서는 원트 부부 부정적인 질문이었으니까 긍정적인 질문. 평생 한 노래만 들어야 한다면 골든 스타트. 하나, 둘, 셋. 둘 다. 둘 다. 네. 그래요? 둘 다 보여드릴게요. 그럼 부부 들어가시죠.